파워파인트 천하제일 농구대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파워파인트 천하제일 농구대회는 지금부터 7.3판 이상 승제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경기 정현우 대 올지오르시. 전 개인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국가대표를 꿈꾸고 운동을 했었는데 진짜 국가대표를 하고 있는 분이랑 이제 1대1을 붙게 되니까 되게 영광이고 발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비밀이에요. 오르식 선수를 먼저 이기는 거에 대해 집중을 해보고 그 다음에 누가 올라오든 만나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벌써 올라갔으니까 뭐 어느 선수라도 상관 요원 없다고. 몽골 팀팀팀 멋도가 더 따로 뒤지게 됐지. 몽골에서 이런 대회가 없어서 뭐 재밌었어 뭐 하고 싶어 해가지고 왔대요. 뭐 한국에서 운동했었고요. 네, 뭐 동국대 출신이에요. 동국대 농구부예요. 이제 뭐 몽골 국가대표라서고요. 동국대면은 김현중 대표님이랑 같은 학교네요. 네. 선배님이죠. 선배님이 뭐 해가지고 애를 보내는 거죠. 프로 선수들의 요구에 의해 제작된 NBA 공식 인증 제품들은 오직 파워파인트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상 제품은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의 게니스포츠 NBA와 게니슬리브 NBA 제품, 그리고 다양한 컬러의 게니슬리브 NBA 팀 에디션, 마지막으로 덩 노비츠키 시그니처 에디션 전 제품. 자세한 내용은 파워파인트 홈페이지나 하단 링크 참고하세요. 응원하러 오셨는데 선수에 관심이 없으신데요? 네? 응원하러 오셨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핸드폰 보고 계신데? 아 아니 뭐 애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아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영상 동안 I'm 크록스맨 유튜버 구독 좋아요. 원 쿠션 클린. 아, 이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 두 분 다 테크니션이기 때문에 엄청난 게임이 될 거라 예상합니다. 와 장난 아니야. 와 긴장돼. 와 한국의 테크니션 막아보세요. 막아봐. 오. 테크니션. 와. 우후. 오. 아. 오. 우후. 타이밍을 어떻게 막냐고. 저거는 들어가면은 못 막어. 아무도 못 이겨. 아 설마. 와! 와!
말랐다 말랐다. 트래블인데. 잘한다. 지금 국가 대표여가지고 한국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와, 오, 와, 리듬이, 와,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오케이. 우후, 박자. 오. 박자, 나이스 박자. 오! 우후! 힘도 있고. 와, 테크닉도 좋고. 와, 와. 아, 팔 맞아, 팔 맞아. 우! 와, 슛도 좋고. 테크닉도 좋고, 힘도 좋고. 와, 와, 사이드 스텝백 놀랍다 놀라워. 우후, 오. 안 좋았어? 오케이. 와, 경기 끝났습니다. 굿게임, 굿게임. 더 화가 나가지고 막 테크닉을 보여주는 느낌이었는데 맞나요? 오르직 선수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오르직 선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점수를 좀 짜게 해준 것 같아서 하여튼 그거를 이제 경기로 보여준 것 같아요. 아, 예. 국가대표를 하고 있는 선수랑 1대1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영광이었고 그 선수를 상대로 제 기량을 뽐낼 수 있었던 것만으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결승전 이제 테크니컬 김 선수인데 어떻게 데뷔를 할 생각입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거의 끝판왕 수준인데 정연이 형이 워낙 경험치도 많으시고 영리하게 농구를 하셔가지고 저도 그리고 컨택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결승전은 팔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 좀 예민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 피출이 많이 풀렸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레프리한테 억울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꼬르스로 꼬르터 있으라 내볼지도 될 것 같아. 뭐 계속 3대3 하니까 3대3 그렇게 뭐 심판이 뭐 아, 많이 안 불리니까 불잖아요. 그거 때문에 좀 들은 것 같다고. 어느 정도 밀면 불고 뭐 이런 거 좀 파악을 좀 해야지 다음 게임에 유리하니까. 나랑은 다른 거 같아서 그런 거 잘 준비하셔서 3, 4위전도 멋진 경기 부탁드립니다.